여기가 우리가 네. 살았던 일본에서 여기 와서 외로울 때도 있었는데 또 울어 드디어 왔어요 우와 미시 여기가 우리가 네. 살았던 집입니다. 어? 뭐야? 아무것도 없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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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죠? 아니 저번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갓 이사했을 때 룸투어, 하우스투어를 보셨을 거예요. 아, 로한티 모쿄와 게스트 에라이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드디어 가나요 쭉 들어가 봐 여기 루카가 맨날 하락하대 어 되게 이상하다 기분 갑자기 이러니까 그치 요 방은 거의 쓰지 않았어 우리 여기가 거의 창고로 썼죠 근데 가끔 틱톡도 여기서 찍었어요 조명들이 다 여기 있었어 우리가 제일 많이 했었던 짠. 자 여기도 이제 끝이네요 네 우리 화장실 여기도 있었네요 한 번도 안 썼네요 창고로 다 썼지 있는 것도 몰랐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역시 한국 온 지 9년 차의 여유로운 자체. 그래서 빨랐구나. 왜 그런 거야? 뭐지, 지현이는 어린이집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사 날짜 잡는다고. 안 되겠다고. 아니야, 지금 혼인집 말았어. 이카는 즐거워하고, 나는 고향을 떠나는 거고, 이카는 고향을 가는 거지, 지금. 어머니야, 뭐 그냥 가라고 하지, 쿨하게. 야, 어머니 저 뭐냐 쇼파 사라고 100만원 주셨어 어, 어제 나한테 입고 말고 유코한테 입고 말고 해가지고 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유코한테 하이 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 유카 채널의 유카토 승짱 です 자, 오랜만에 이렇게 투샷 우리가 제주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No 이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약간 마음이 이상해, 그치? 싱숭생숭 이사하는 날까지는 정말 정신없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딱히 슬프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저께구나 그 어머님 아버님 인사드리고 이제 친구들 인사드리고 이제 딱 오늘 되니까 뭔가 이상해 이제 좋은 시작이라서 가는 거는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거긴 한데 아무래도 정이 들었고 이제
진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거든요. 좋은 사람들 헤어진다는 생각에 조금 슬픈 그거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오늘 알았어요. 이 3일 조금 마음이 센치해. 나 센치해?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우리 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왜 갑자기 9년 동안, 8년 동안 사는데 갑자기 왜 제주도를 이렇게 떠나게 된 이유가 뭔가요? 풍정은 고향에다가 아니 펜션도 있고 왜 떠나는 거예요? 왜? 화났어. 일단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한데 일이 서울에 가면 지금까지 못했던 일들을 수월하게 이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첫 번째는 일이죠. 일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우리가. 저는 일본 사람이고 아무래도 이제 로하니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일본에 왔다 갔다 하는 일, 뭐 해외에 가는 일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주도에 있으면서 저는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지. 일본 갈 때도 알잖아요, 우리 사는 시간 막 비용도 만만치 않아 진짜. 저 개인적으로 올해만 경비만 2,000 썼습니다. 정말 갈 때마다 그리고 이제 셋이잖아요. 그래서 맞아, 비행기 한 번도 안 돼, 무한이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일본 가려면 뭐 제주에서 김포 갔다가 김포에서 인천 갔다가 인천에서 맞아, 도쿄 맞아. 갔다가 도쿄에서 또 우리 고향까지 가야 돼요. 약간 그런 것들이 서울에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서울에 이사 가는 것도 있고요. 조금씩 이제 오랫동안 생각한 결과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좀 왜 갑자기? 뭐지? 맞아, 맞아, 갑자기? 맞아. 싶으시겠지만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온 결과이긴 해요. 많은 고민 끝에 결정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라서 더 많은 우리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서울 가는 제일 큰 이유가 있잖아. 아울렛? 아니지. 뭐지? 그걸 몰라 정말?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거기 간 이유를? 뭔데? 유카 아버님이 좋아하시잖아. 일단 아버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For you. 아버님 보시고 계시죠? 놀라진 마시고. 그래도 이거 이사하는데 아버님의 큰 도움이 또 있었고 이제 저희가 일본에서 이제 또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제주도에선 그 여건이 안 되고 자주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많아져서 제주도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온 거 같아 이제 터닝 포인트 우리가 이제 몇 번 터닝 포인트가 있었잖아.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30짜리 원룸에서 시작해서 진짜 춥고 난방도 개별 난방이 아니고 나 그 중고등학교 때 쓰던 그 거기 뭐야? 위에 도시락 막 화장실도 진짜 정말 문을 닫을 수가 없죠. 문도 못 닫아버리고 그리고 알죠? 남자들 변기 작으면 걸리는 거 약간 어? 다들 그렇지 않을 텐데 이제 제가 일을 그만두고 같이 돈 이제 이렇게 해서 제주도 와서 저희 본가에서 1년 동안 방 한 칸 또 방 하나야 또 정말 어렵게 살면서 데이트 비용도 없어서 바닷가 거기서 노래 틀면서 야 소리 말을 안 하기로 했죠. 아, 그리고 박호홈 저희 펜션 지금 1, 2, 4부점 하고 4부점은 망했지만 그게 아니지. 우리가 이제 서울부터 이제 봐오면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싶었지. 맞아. 지금이야 이렇게 예전보다는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그러지만 정말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우리가 나름 열심히 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로하니를 낳고 로하니 때문에 이 집을 구했잖아 솔직히. 그치. 병원이 너무 멀어서 이 유카 채널이 시작됐던 제주도를 떠나는 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 솔직히 유카 채널 그 유카가 하자에서 한 거였죠. 저는 몰랐어요. 그냥 유카가 찍으라 해서 찍은 거지 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좋았지. 아 진취적이야 아주. 빨라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집이 우리랑 너무 잘 맞았어. 정말 이 집주인도 너무 좋았고
이 동네도 난 너무 좋았고 맞아, 진짜 다 잘 됐어. 기운이 너무 좋았어요. 난 신내렸어 괜찮아. 결혼 생활도 여기서 했고 진짜? 결혼도 여기서 했고 심지어 제가 점있고 육하는 따라와서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따라와준 육하에게 정말 고맙고 저는 제주도가 고향이에요 여러분. 여기 처음 사람 아이가 대학로 뭐 아무튼 저는 제주도에서 솔직히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인데 이제 약간 서울로 가니까 무서워 서울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신인 서울러입니다. 어때요 이제 여기를 정리를 싹 다 하고 이 3일 저는 조금 좀 슬퍼요. 그러니까 슬프고 저는 이제 일본에서 여기 와서 울지마. 왜 울어? 난 안 울는데. 그래서 되게 외로울 때도 있었는데 아이고 근데 이제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많았구나 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했구나 해서 서울에서는 또 이제 울지마 하나부터 시작이니까 그런 것들 왜 맞는지 모르겠어. 되게 인형? 좋은 인형? 발음 조심해야겠죠. 좋은 인형을 감사하는 그런 며칠간인 것 같아요. 유카도 꽤 제주도에 적응 많이 들었구나.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감사했고 좋았고 행복했던 제주 생활이었다. 우리 제주도 친구 지인분들 또 친했던 친척분들 인사 많이 못 드리고 가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보고 싶고 다 막 내한테 기다릴게도 싸. 서울 가서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 맞아. 또 올게요. 우리 명절 때나 놀러 올게요. 그리고 한마디 하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아버님 할머님 우리 유카 채널 들켰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유카 채널을 듣잖아요. 저 어머니 우리 쇼파 사라고 100만원 유카 계좌에 입금하셨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잘 쓰겠습니다. 벌초할 때는 당연히 올 거고 설날 추석 때는 그 전주에 올게요. 왜냐면 제주도민으로서 그 성수기 요금을 절대 낼 수 없어요 지금. 뭐 아무튼 또 울어. 또 울어. 슬프다. 뭐야 이거. 자 우리 유카가 갑자기 센치해져서 또 신내린다. 되게 슬프네. 괜찮아.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는 거. 아 왜냐면 헤어질 때 어머니 아버지도 살짝. 아 어머니 눈물 나셨던 거 같아서 그 모습 생각하면 또 눈물 나고. 이래도 마땅 서울 가면 장난 아닐 걸 좋아서. 제주도 어디? 자 어머니 아버지 또 찾아올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돈 많이 벌어서 빌딩 짓는 아들이 될게요. 예 예. 제일 아쉬운 건 저 앞집 강아지 소리를 또 못 듣는다는 게. 어린이집도 너무 좋아하는데. 맞아. 여러분 제주에서 시작하는 유카 채널이 시작돼. 시작하는 이제 시작할 거야? 제주에서 시작된 유카 채널이 제주도를 떠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저희 이사 끝냈고 자 이제 제주에서 서울 가는 거라서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 하루는 호텔에서 자고 서울 가서 이제 이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서울 라이프 시작입니다 여러분. 일본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희 유카 채널이 시작된 제주도를 떠나서 아쉽긴 하지만 좀 이제 맨날 이런 거무도 이제 입지 않고 향수도 좀 뿌리는 승장이 될 수 있도록 서울이니까 이제 잘 나가는 승장 잘 나가는 한번 되도록 매점 좀 신어주자. 잘 대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언제든지 서울 놀러 오세요. 오늘도 제주도에서 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서울에서 만나요. 이원섭사 잘 살아봅시다 우리도. 어? 현수 풀렸네? 그럼 이제 서울 가는데. 그래? 자 우리 행복하게 잘 살게요. 네 저기 앞집 인사하고 또 본다. 자 이사 끝.
제주도 안녕. 끝났다. 바이바이. 바나나 노래해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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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 드디어 왔어요. 자, 9년 전 월세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 일본인 아내가 드디어 아파트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일본인 아내 아파트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떠서. 떠서. 우와, 미시.